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문자의 중복을 제거하는 그 모습을 살펴봤고요. 예, 그걸 이제 하는데 사용됐던 여러 가지 그 명령들, 이 함수들을 이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좀 어려울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여기 필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필터는 저도 안 써봤는데 요번에 이제 요거를 찾아보면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 필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자, 우선 이 필터라는 이 함수 또는 메소드는 배열에 대한 겁니다. 배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rray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array의 값을 array에다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요 객체에다가 type은 student, student name은 egoing 최진혁 이렇게 할까요? 최진혁 이렇게 배열 안에 객체를 만드는 거죠. 최유빈. 자, 그리고 그 안에는 타입이 TEACH야, teacher. 그리고 teacher 목록에는 egoing을 넣고 타입은 또 TEACHER 그리고 네임은 예를 들면 뭐 리체 이렇게 그럼 이제 배열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배열이 있고 이 배열에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스튜던트에 해당되는 사람들 스튜던트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만을 갖고 있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필터와 같은 기능을 쓰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제가 이름을 참 마음에 안 들게 만들었네요. ARR 그냥 한번 씁시다. 그리고 필터라는 것은 원하는 것은 보내고 원하지 않는 건 차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에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그 함수의 첫 번째 값은 찾아봐야겠네요. 저도 필터를 써본 적이 없어서. 자, 자바스크립트 필터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이 배열이 어떤 형태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인자로 콜백이 들어오고요. 이 콜백은 첫 번째 값은 엘리먼트, 두 번째는 인덱스, 세 번째는 어레이. 즉,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보내주나 보네요. 첫 번째는 예, 순회할 때의 각각의 원소. 그리고 여기는 그 순회하는 것의 인덱스 값, 숫자. 그리고 순회하는 대상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인자는 엘리먼트. 두 번째는 인덱스였고, 세 번째는 ARR이었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저는 콘솔 로그를 해서 엘리먼트 인덱스 ARR 해서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온지 한번 볼게요.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엘리먼트는 하나, 둘, 셋, 네번 호출이 됐네요. 즉, AR array에 담겨 있는 배열의 원소의 숫자만큼 여기 있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호출될 때마다 element라고 하는 저 인자로는 각각의 원소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index라고 하는 이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는 그첫 번째 인자의 원소의, 뭐랄까요? 이름? 원소의 순번이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처리하고 있는 그 배열이 세 번째에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저는 요거를 또 이용해서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저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고요. 그 result를 console.log으로 출력을 시킬 건데 그때 return 값으로 여기 여기 설명서를 보면 callback 자, 여기 우리가 주는 그 함수는 만약에 그 요소를 계속 두기 위해선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제가 이걸 false로 주고 얘를 실행했을 때 result의 값이 뭐가 되는지를 봅시다. 자, 출력된 건 요건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여기는 result의 값을 true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원소가 들어와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이 function이라는 함수가 return하는 값이 false면 무조건 false면 이 필터는 아무 값도 만들지 않는다. 아무런 원소도 갖고 있지 않은 배열을 만든다. 만약에 그냥 true라고 적으면 모든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을 갖는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필터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한 저 function 저런 걸 이제 callback이라고 합니다. 자, 저 callback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 callback이 어떤 경우에 true를 return하고 어떤 경우에 false를 return하느냐에 따라서 필터 함수, 필터 메소드가 return하는 배열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순번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타입이 teacher라고 student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callback function이 호출될 때마다 각각의 호출 순번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type 값이 student일 때 얘가 true가 되고 student가 아닐 때는 false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세 개 하는 게 좋죠. 그럼 정확하게 비교를 하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엔터를 쳐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어때요? 최진혁 student, 최유빈 student죠. 자, 다시 이번에 요거를 TEACHR이라고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egoing, 두 번째는 리체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필터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우리가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짰던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 코드에서 사용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cleaned array라고 하는 저기에 담겨있는 중복이 아니죠. 공백이 제거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스플릿을 했으니까 배열이죠. 그 배열을 필터링해서 결과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을 원소로 갖는 배열을 unicode라고 하는 변수에 담는 것이 목적인 코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코드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function은 callback이고 이 callback은 cleaned arr에 담겨있는 원소의 숫자만큼 순차적으로 호출이 되고 그때 item이라고 하는 인자 변수의 이 값으로는 각각의 순번에 해당되는 원소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소의 값이 cleaned arr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걔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이 코드는 false가 되고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true가 돼서 중복이 제거된 결과를 리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코드를 다시 자세히 보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index of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저 배열에다가 제가 A, B, C, C 이렇게 해볼게요. A에다가 index of 하고 제가 A라고 하면 0이 되죠. 다시요. C를 하면 2가 됩니다. 왜 2가 되냐면 index의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C의. C는 하나, 아니 0번째, 1번째, 2번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죠. 그러면 2를 리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코드로 가서 다시 보면 자, 여기 이 코드 다시 봅시다. 자, cleaned arr index of의 item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복을 체크하고 싶은 이름을 아이템에 넣겠죠. 그리고 그것이 cleaned arr의 존재, cleaned arr에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한 index 값을 반환할 것이고, 아이고, index 값을 얘가 반환을 할 것이고, 그 index 값이 return하는 값은 바로 그 아이템에 해당되는 저 정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위치입니다. 그 즉 아이템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위치의 값과 현재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순회하고 있는 원소의 위치의 값이 같다라는 것은 그것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만 true가 되면서 그 이후로 중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이 값을 false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중복되지 않는 코드를 찾아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복을 제거할 때 필터라고 하는 우리의 메소드를 사용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replace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앞에 있는 문자열을 변경하는, 교체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메소드인데요. 여기 첫 번째 부분은 정규 표현식이 왔죠. 그리고 이 정규 표현식의 내용은 예, 뭐냐면 이 역슬래시 t라고 하는 것은 탭이라는 겁니다. 이 문자 안에 탭 키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줄바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없애라 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요걸 통과시키면 중복, 아니 그 비어있는, 공백이 있는 줄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에 사용됐던 몇 가지 중요한 이 코드들의 의미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